바르게 살기 운동 종로구 협의회와 함께하는 설맞이 홀몸 어르신 생필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청운 문학도서관에서 프랑스 그림책 작가 벵자맹 쇼의 방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한무숙 재단과 함께하는 제24회 한무숙 문학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다양한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종로통의 전은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종로구는 겨울철 아동 한파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한복지원과 아동시설 안전점검, 아동 한파 쉼터 운영 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종로구,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0일 바르게 살기 운동 종로구 협의회와 함께하는 설맞이 홀몸 어르신 생필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종로구 협의회는 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 종로구 홀몸 어르신 25세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종로구는 이번 나눔과 같은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30일 청운 문학도서관에서 프랑스 그림책 작가 벵자맹 쇼의 방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벵자맹 쇼는 2013년 뉴욕타임스 올해 그림책으로 선정된 곰의 노래를 비롯해 60여 종의 그림책을 펴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프랑스 작가입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벵자맹 쇼가 그동안 작업했던 그림책들을 소개하고 그의 아동 그림책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일 한무숙 재단과 함께하는 제24회 한무숙 문학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한무숙 시상식은 소설가 한무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 소설의 발전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올해의 수상작은 정하나 작가의 친밀한 이방인이 선정됐습니다. 종로구는 한무숙 시상식을 통해 한국 문학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소식입니다. 웰니스센터 2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1월 28일부터 선착순 모집이며 강좌는 내 몸 바로잡기 교실과 스텝 건강댄스 교실입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종로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종로구 소식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 발자취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2월 10일에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해설사와 함께 태화관, 손병희 집터, 서대문 형무소 등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관심 있는 종로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는 복지 그늘 없는 행복한 종로 만들기를 위해 100명의 저소득 아동 청소년들에게 운동화를 지원하는 신나고 힘나는 운동화 지원 사업, 만 3세 이하 영아에게 매월 기저귀와 물티슈를 지원하는 뽀송뽀송 아기 기저귀 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복지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주간 종로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종로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